목적은 박사법 보장. 명함을 제가 나눠드렸는데, 이제는 저 교사들도 명함을 가져야 되는 시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옛날에 종이로 만든 명함을 3월 2일 날 학부모님들한테 두 장을 출력해가지고, 얘들한테 한 장은 니네 수첩에, 지갑에 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라, 이랬어요. 그랬더니, 학부모 총회 때, 엄마 학부모님 한 분이 끝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3월 2일 첫날 강명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참 좋았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. 아, 명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제 돈으로 이렇게 만든 명함입니다. 명함 한 장이 얼마쯤 될까요?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. 할로윈 안경을 드리겠습니다. 200원. 200원, 한 장에 200원, 80원. 땡, 80원. 안 드셨구나. 왜 더 이래. 박수 주세요. 네. 지금 안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, 이 안경들을 뭐에 쓰냐면, 애들 역할을 할 때, 저는 작년에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해서 유튜브를 다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. 근데 애들이, 선생님, 모자이크 좀 만들까요? 아, 그래? 그럼 모자이크 해줄게. 그리고 이걸로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집에 수십 종류의, 교실에 수십 종류의, 애들이 이거 쓰고 싶어서 수행평가 나와서, 그리고 또 아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. 상품을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, 명함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 그 어머니의 말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다는 걸 저는 나중에 정말 우리 아들 군대 가서 훈련소 끝나서 후반기 비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그날 중대장님이한테 문자가 터온 거예요. 자대 배치 받은 날 사실 애비로서 애를 군대 보내는 입장에서 그날 굉장히 초조한 날이거든요. 도대체 어느 구석에 보통 저기 전라북도 임실이 돼요.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중대장님 문자 한 통화 주니까 그 여보 나가라 나가서 침입을 하고 들어왔어요. 다음에 부담을 뚝 벗고 잘 수 있도록 명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겠다.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 장에 80원 받고, 양면인데도 85원 받고, 칼라 탁, 탁 들어가 보니까